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맞는 봄이어서인지 더욱 봄 기운이 완연하게 다가오는군요. 오늘은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 1악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비발디는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죠. 어려서부터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작곡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사계는 비발디의 작품 중에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이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서 또한 가장 사랑을 받는 바로크 음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계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각각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봄 제1악장에서는 봄을 암시하는 기본적인 주제가 제시된 뒤에 새들의 노래소리를 연상시키는 선율이 흐르고 이어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16분음표의 빠르기로 폭풍이 오는 장면은 32분음표의 빠른 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봄날의 기쁨을 경쾌한 멜로디로 노래하는 곡이죠.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바이올린 곡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 1악장입니다. 함께 들으실까요?